이 북한선언 강제 추방과 관련해서는 우리 통일부에서도만 고심을 했을 것으로 저는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헌법이나 법률이나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첫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북한이 국제사로부터 인권 탄압 국가로 지금 지칭을 받고 평가를 받고 비난을 받고 그래서 유엔 결의의 제재 대상까지 돼야 된다고 지금 안보리에다 촉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돼.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고문 방지 협약인 국제법에 가입 대상국이 아니었다면 이것이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보다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 일단은 이런 상황에서는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 가지고 강제 추방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보는 견지는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의 실정법상의 법률적 조치에 따르면 이게 북송은 잘못된 강제 추방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꼭 이야기를 하려면 북한 눈치보기법에 적용을 했지 않았느냐 이런 오해를 살 수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건에 대한 통일부 공식 입장이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서 보호 대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은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상 보호 대상이 아니다. 이런 취지로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의 강제 추방에 대해서는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내지 정착 지원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사회의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우리 사회에 편입을 시키게 되면 바로 일반 국민처럼 사회에 아무렇게나 자기들 돌아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국정원이나 기타 정부 관계기관에서 보호조치를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당연히 이건 우리 형사법 체계에 의해서 수사 재판을 받아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논리는 이건 비약적이고 비논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이 귀순했다 그러면 우리 귀순 의사를 진정성 있게 밝혔다 한다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귀순을 하더라도 일정 기간 우리 보호기관에서 보호를 하고 유치를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형사사법 절차에서 재판을 받은 과정이 있고 나중에 뭐 사면이 안 된다면 복역을 해야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논리는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 흉악범으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논리를 제시했는데 난민법 우리나라의 난민법은 적용의 대상이 외국인이어야 됩니다. 내국인은 해당이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통일부가 발표한 이 추방의 근거로 제시한 법률적 근거는 모두가 근거가 없고 논리도 아니고 궤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첫 번째 북한 이탈 주민의 비보호 절차에 해당되는 것은 맞지만은 이번 결정에서는 귀순 의사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럼 통일부에서 그 취지에 대해서 이게 비보호의 대상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한 것이고요. 두 번째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 형사법에 따라서 그게 처리가 되면은 좋겠지만은 실제로 그게 기소가 돼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기소를 해서 그 처벌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 실제적으로 그런 문제에 아니 가만히 있어요. 그 논리는 그러면 명백하니 살인을 했다는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흉악범으로 단정을 해가지고 이 보고서에도 흉악범 북한 선언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증거도 없이 흉악범이라고 단정을 한 겁니까? 그다음에 또 이 사람이 귀순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재판 절차에 의해서 설령
16명을 살해한 게 틀림없다라고 재판에서 무죄를 받으면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리 우리가 재판정에서 유무죄를 받을 것을 예상을 하고 무죄를 받을 경우에 곤란한 점이 있기 때문에 미리 한국에서 재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재판 안 하고 북한으로 강제 추방을 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논리죠. 의원님 말씀처럼 이 합동신문에서의 행정조사와 재판에서의 수사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다음에 귀순 후 진정성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귀순 후 진정성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진술을 했고 어떤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귀순 후 진정성이 없다고 평가를 하는 겁니까? 귀순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그 지금까지의 조사는 의도와 동기와 준비 과정과 행적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도피 목적으로 볼 수 있는 거지 처음부터 귀순의 의도가 유도나 목적이나 이 행적 자체가 그렇게 보기를 어려웠다라는 거죠. 뭐 제가 조사를 직접 안 했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또 제출도 안 하기 때문에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장관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 할지라도 그러면 우리가 고문 방지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조약을 이행해야 할 당사국이 틀림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이 사람들이 추방이 되게 되면 극심한 고문, 처형 등 인권 탄압을 받을 것은 예상이 되는 거죠. 길게 생각할 필요 없죠. 국제사회에 여러 가지 규범들이 있습니다. 난민 규약과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제가 묻는 답변을 하시라니까 그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고문 방지 협약에도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습니다. 아니 고문 방지 조약의 내용에는 고문이 이루어지고 인권 탄압이 이루어질 것으로 추측이 되거나 인정이 되면은 강제 추방을 못하도록 돼 있어요. 특히나 여기는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우리나라 사법 절차에 의해서 인권을 보호하면서 법정주의를 적용해 가지고 인권 탄압하지 않고 얼마든지 재판을 받아 가지고 재판 후에 조치에 따라서 본인이 귀순을 원하지 않으면 추방할 수도 있고. 또는 귀순을 원하면 우리나라 국내 법규에도 정착을 지원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북한 이탈 주민으로 일단 수용이 되면 북한의 입장, 북한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송환을 해달라는 그런 주장, 또 이것을 잘못 처리하게 되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 때문에 질의 겁을 먹고 지금 북한 눈치 보기 차원에서 이런 결정을 한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 결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 인권과 관련 단체로부터 한국은 북한과 뭐가 다르냐 인권 보장하는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비난과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장관께서 인정하신 거 아닙니까? 예, 의원님 그 북한이 송환을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원칙과 기준을 갖고 결정을 했습니다.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이것을 처음부터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어가지고 합동신문을 정부기관에서 했는데 귀순의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추방을 한다 이렇게 공개를 해도 될 텐데 왜 이걸 쉬쉬하고 숨기고 그랬습니까? 이게 쉬쉬한 적이 없고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자료를 이제 그 전날에 작성을 한 것이고 3시에 송환이 되면은 즉각 상임위에 보고를 하고 4시에 공식 발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자가 그 전에 찍히는 바람에 여러 가지로 오해를 아니 그전에는 귀순을 하려고 오는 북한 선원이나 또는 나포가 되게 되면 바로 즉각 조치를 해가지고 합동신문하고 있다. 그리고 합동신문 결과에 따라서 귀순 여부가 결정되고 아니면 북한을 요청 북한을 귀환하고 싶다 그러면 귀환한다는 걸 다 발표를 했지 않았습니까? 합동신문 결과를 마치고 귀순하는 사람과 또 돌아가는 사람이 상황이 완료가 됐을 때 발표를 했습니다. 언론에서 문자 메시지 상황이 보도가 안 됐더라면 이 상황을 영원히 지금 숨기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